타이밍 잘 찾으세요. 자, 구부렸다가 피고. 어, 아, 쓰지 마. 유진 씨는 똑같이 전체적으로 볼 건데 조금 다른 게 보여가지고 그립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어떻게 잡고 이렇게 인터락킹 잡고 있어요? 네. 그립 방법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잡는 인터락킹이 있고 그냥 그대로 여기 새끼손가락만 올리는 오버래핑이 있고 그다음 그냥 이렇게 열 손가락 다 이렇게 잡는 아. 베이스볼 그립이 있어요. 네. 근데 편하신 대로 배우셨던 대로 일단 해보고 해볼게요. 이거는 그립 바꾸는 거는 나중에 스윙 다 만들어놨는데 바꿔도 돼요. 그리고 그립 끝이 어떻게 채 끝을 어떻게 끝까지 잡아야지 더 내려와. 그렇지 이렇게 같이 끝내야 돼. 내 손하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자 어드레스는 뭐야? 요 또 백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드레스 어드레스가 뭐예요? 7번 하에는 어떻게 어드레스 한다?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 다리 구부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상체로 그냥 툭 숙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팔 구부리고 그렇지 이게 어드레스 공이 치는 중간 내 체하고 내 나의 간격은 얼만큼? 주먹 두 개? 그립 끝하고 내 몸하고 주먹 두 개도 되고 뭐 한 뼘 해도 돼요. 이 벨트 있는 데서 한 뼘. 자, 그다음에 똑딱 할 거예요. 풀스윙 안 하고 똑딱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어드레스 하면 이 삼각형 나오잖아요. 이 삼각형을 최대한 크게 한번 가볼까요? 시작. 또 엄마 아니. 아니 손목 꺾지 말고 코킹하지 말고 하체 움직이지 말고 삼각형 유지해서 하나 손목 꺾지 말고 그냥 그대로 유선 씨 머리가 12시 9시 3시까지만 네. 두 손이 시계 바늘이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똑딱 해볼게요 똑딱 네. 허리 돌리지 말고 손목 쓰지 말고 딱 손목 쓰지 말고 허리 돌리지 말고 똑바로 네. 그렇지 안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비워야 돼. 좀 깎아내야 돼. 하나, 둘, 아까보다 낫다. 다시. 오케이. 좋아. 어때요? 훨씬 쉽지 않아요? 네. 막 하는 것보다. 하나, 둘, 오케이. 엉덩이 자꾸 돌아가네. 아하. 하나, 둘. 아. 하체 때문인데 하체? 네 하체가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죠? 네 지금 자 스탑 우리는 공을 이쪽으로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내 체중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지 네.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유선 씨는 어떻게 되고 있어? 반대? 빠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힙 트위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유지 자, 왼쪽 무릎 구부렸죠? 왼쪽 다리 펴면서, 왼쪽 다리 펴면 오른쪽 다리 가만히. 그 타이밍 잘 찾으세요. 자, 구부렸다가 피고. 쓰지 마. 잠깐, 내가 보여줄게. 삼각형 유지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라고 했죠, 제가.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면서 유선 씨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지 말고 이거를 유지하면서 왼쪽 무릎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부리라고 그랬죠? 펴고 돌리는 게 아니라 구부렸다가 펴고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볼까? 하나 둘 똑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무릎 넣어서 한번 하고 삼각형 허트리지 말고 자 하나 둘 삼각형만 오케이 잘했고 무릎 넣으면서 하나 둘 오케이 지금 거 잘했어요 그대로 또 쓰네 그대로 하나 둘 그렇지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 이렇게 맞아야 돼 지금처럼 오케이 좋아 세 개만 더 지금 좋다 지금 느낌 왔어 하나 둘 잘하고 싶으면 오른손을 쓰는구나 하나 둘
하나. 좀만 쉴게요. 쉬세요. 왜 이렇게. 아, 나 저도 모르겠어요. 자, 유선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연습장 가면은 배우듯이 그냥 똑딱을 배우는 건데, 이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를 내가 내 몸에서 이만큼 빼냐, 이만큼 빼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좀 어깨가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잘 치시는 분들이나 못 치시는 분들이나 뭐 저희 프로들도 마찬가지. 시합 끝나고 이제 딱 연습장에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깨 느낌만 가지고 공을 이렇게 몇 개 쳐봐요. 그냥 담백하게. 아무 기술 넣지 않고. 이런 다음에 이제 뭐 다리도 좀 이렇게 써보는 거고. 근데 지금 골프 스윙에서 제일 중요한 체중 이동이라는 거를 지금 유선 씨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반대로 이렇게 빠지죠. 그러니까 힘을 공적으로 100% 쓴다고 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유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로 이렇게 튕겨서 내 몸만 아프고 공은 멀리 안 가는 지금 그런 현상을 갖고 계셔서 지금 오히려 그냥 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좀 담백하게 빼낸 다음에 그리고 내가 몸을 어떻게 쓰는지 좀 인지가 되신 다음에 그때 이제 뭐 코킹을 넣고 이제 뭐 어깨 로테이션 뭐 체중 이동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예정이에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체크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체를 요렇게 어깨 위에 올려가지고, 뭐, 요렇게 돌렸다가 한번 몸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를 딱 잡아버리면 벌써 이 체만 내가 막 이렇게 휘둘려 다닌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체 다 빼고 그냥 내 몸만 가지고, 요렇게 거울 보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쪽. 부위 이제 보면서 복부 쪽 보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아요. 내가 갔으면 이 타겟 쪽으로 내가 몸을 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체를 그냥 흔들고 흔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 동작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봐도 되고 네 그렇게 연습하십니다.